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7절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와 펜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함께 써보세요. 17절 뼈마디가 드러나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따갑게 쳐다보며 빈정됩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멀리 떠나가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여,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칼에 맞아 죽지 않게 나를 구해주시고 사나운 개들의 입으로부터 내 목숨을 건져 주소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들소의 뿔에 받쳐 죽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이여.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속드린 것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예배 드릴 것이며 멸망의 땅에 누워 있는 자들도 주님께 엎드려 절할 것이며 죽음에 이른 자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 시편 22편 앞부분을 쓰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고난 중에 했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중에 하셨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에서는 18절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그 장면도 떠오르게 하지요. 그리고 22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 온전한 승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땅에 살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시편 23편이네요. 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평안하세요. 샬롬.